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자신문 올쇼TV 구글 클라우드 LOEDB로 데이터베이스 워크로드 혁신하기 웨비나 진행을 맡은 이양선입니다. 모든 산업 전반에 걸쳐 기업들의 클라우드 전환이 가속되면서 기업의 중요한 애플리케이션, 특히 데이터베이스도 클라우드로 속속 전환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데이터베이스는 민첩성과 혁신 향상과 함께 시장 출시 시간을 단축하고 위험을 줄이면서도 비용도 절약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양하고 까다로운 엔터프라이즈 데이터베이스 워크로드를 클라우드로 전환하고 운영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오늘 웨비나에서는 애플리케이션의 고도화에 따른 데이터베이스의 변화, 완전 관리형 포스트그레스의 호환되는 데이터베이스인 LOEDB의 활용 전략과 많은 기업에서 고민하고 있는 마이그레이션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아봅니다. 오늘 웨비나를 위해 최유정 구글 클라우드 APEC 데이터 매니지먼트 스페셜리스트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방금 소개받은 구글 클라우드에서 APEC 테크 프랙티스 스페셜리스트로 일하고 있는 최유정입니다. 저는 이제 한국을 포함해서 APEC 와이드하게 고객분들의 어떤 비즈니스 리퀘어먼트에 맞는 GCP 데이터베이스를 또 추천드리고 잘 어답션 하실 수 있도록 도움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 최유정님, 오늘 강의를 어떻게 진행하실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네, 오늘 설명드릴 목차입니다. 요 근래에 결국에는 트래픽이라든지 어플리케이션의 고도화가 일어나고 있고요. 그만큼 트래픽이 또 폭증을 하고 워크로드도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데이터베이스에서 요구되는 부분들도 다양한데요. 그래서 그 어플리케이션 고도화에 따른 데이터베이스 변화에 대해서 좀 같이 짚고 가고요. 두 번째로 저희 완전 관리형 포스트그레스 호환 데이터베이스 LOEDB를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LOEDB만의 어떤 차별화된 기능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소개드리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LOEDB로 잘 마이그레이션 하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소개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웨비나는 약 50분 동안의 발표가 진행된 후에 10분의 시청자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웨비나가 진행되는 동안에 궁금하신 사항을 채팅창에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몇 개의 질문은 강의 진행에 선별해서 최유정님께 질문을 드리고 답변을 듣겠습니다. 그리고 웨비나에 참여하시고 설문을 남겨주신 분과 좋은 질문을 남겨주신 분들을 추첨을 통해 경품을 보내드리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웨비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저 최유정님, 아무래도 기업들이 클라우드 전환이 점차 확대되면서 이제 기업에서 사용하는 애플리케이션도 점차 클라우드 하면서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기업용 애플리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기업의 비즈니스에 또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기업의 자산과도 직결되고 있어서 이 고도화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가 데이터베이스니까 우선 애플리케이션 고도화에 따른 데이터베이스 변화에 대해서 우선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애플리케이션 고도화에 따라서 트래픽 양도 폭증을 하고 워크로드도 복잡하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가 변화해야 합니다. 특히나 이제 운영 데이터베이스, 저희가 이제 오퍼레이셔널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모든 애플리케이션의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모든 시스템은 뭐 인더스트리에 관계없이 뭐 금융, 리테일, DMB 뭐 굉장히 다양한 인더스트리에 걸쳐서 여러분들의 시스템은 여러분들의 엔드유저가 사용하는 트래픽별로 얻어내는 데이터에 대해서 처리하고 저장해야 되는 데이터베이스가 분명히 이제 필요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까지는 주로 이제 활용되는 일반적인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 한번 열거해 봤습니다. 뭐 여러분들 지금 로고를 보시면 익숙하시겠지만 뭐 IBM DB2라든지 또 오라클이라든지 SQL 서버 또 SAP의 AS이라든지 또 하나 또 있을 수 있고요. 다양한 어떤 상용 버전의 제품들의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시기도 하고요. 또 1996년, 7년 이때 이제 출시된 포스트그레스라든지 MySQL이 이제 오픈소스 진영의 데이터베이스들도 지금 수십 년간 굉장히 많이 이제 진보되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많이 이제 활용을 해오신 상황입니다. 네. 근데 지금 이제 뭐 아무래도 저희가 보통 말씀드리는 어떤 미션 크리티컬 업무를 처리해야 되는 엔터프라이즈 워크로드 같은 경우에는 많은 고객분들이 여전히 어찌 보면 상용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고 계십니다. 뭐 오라클이라든지 SQL 서버라든지 DB2라든지. 근데 이런 이제 상용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시게 되면 뭐 가장 여러분들 힘드신 부분들이 이제 어떤 비용 부분이 가장 클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독점적이라고 저희가 보통 말씀을 드리는데 뭐 벤더 락인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시기도 하시고 그런 비용 부분들도
그렇고 벤더 락인도 그렇고 이런 다양한 어떤 이슈들 때문에 이 기존 상용 데이터베이스를 벗어나서 어찌 보면 지금 많이 진보된 오픈소스로 이제 표준화하고자 하는 어떤 대세의 흐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오픈소스 데이터베이스라고 했을 때, 뭐, 지금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포스트그레스도 있고, MySQL이 있고,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두 개 있는데,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릴 LOEDB도 이제 포스트그레스 호환되는 이제 데이터베이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또 이 업계의 데이터베이스에서 어찌 보면 엔터프라이즈 워크로드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포스트그레스를 이제 많이 추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왜 포스트그레스일까요? 말 그대로 이제 오픈소스이기도 하고 오픈소스란 뜻은 이제 말 그대로 포터빌리티, 이식성도 좋고 굉장히 여기저기 다양한 환경에서 그대로 쓰실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고 두 번째로는 말씀드렸듯이 라이센스 코스트가 아예 없습니다. 물론 오픈소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라이센스 비용에 대해서 이제 벗어나실 수 있다는 점 그래서 굉장히 비용 효율적으로 활용하실 수 있다는 점이 어찌 보면 포스트그레스의 장점이고 두 번째로는 포스트그레스는 오라클과 가장 호환성이 높은 오픈소스 DB라고 저희가 보통 말씀을 드립니다. 그 뜻은 포스트그레스가 엔터프라이즈 그레이드의 어떤 기능들을 이미 많이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포스트그레스를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익스텐션이라는 어떤 플러그인 기능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양한 기능들을 이식해서 사용하실 수 있고 여러분들의 아키텍처를 좀 더 풍부하고 유연하게 활용하실 수 있다는 점이 이제 포스트그레스의 장점으로 보실 수 있고 세 번째로는 이미 포스트그레스 기반으로 수백만의 엔드 유저를 처리하는 시스템들이 이미 있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이제 포스트그레스의 어떤 안정성과 어떤 성능에 대해서 많이 이제 인정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스트롱 커뮤니티입니다. 이미 이제 월드와이드하게 포스트그레스를 사용하시는 분들의 그 커뮤니티가 이미 형성이 되어 있고 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나와 같은 고민을 하는 다른 디벨로퍼와 DBA가 있어야 같은 이슈가 생겼을 때 빨리 처리를 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커뮤니티의 중요성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포스트그레스를 많이 사용하시는 경우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포스트그레스가 많이 이제 수십 년에 걸쳐서 진보됐지만 그러다 여전히 오픈소스로의 어떤 플랫폼 변경, 상용 제품에서 오픈소스로 바로 가기를 좀 주저하는 고객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여전히 상용 제품 대비 오픈소스의 기능이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이제 강조드리고 싶은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확장성이라든지 성능, 그 다음에 가용성. 그 다음에 이제 매니지먼트, 운영을 하는데 어떤 손쉬운 점이 없을까? 그리고 이제 향후에 이제 지금 저 이후에 LOEDB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지만 어떻게 오퍼레이션을 인사이트를 좀 리얼타임으로 볼 수 없을까? 왜냐하면 OLTP 데이터를 운영하다 보면은 뭔가 오퍼레이션을 인사이트를 얻기 위해서 어떤 분석기를 구축을 하시는데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적시성이 좀 떨어질 수 있어서 근데 리얼타임으로 할 수 있는 기능이 없을까도 고민을 하시게 되고 또 요 사이에 있다 AIML은 워낙 또 핫한 화두기 때문에 이 AIML의 어떤 그 기능을 가지고 좀 더 데이터베이스를 좀 더 잘 운영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고민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데이터베이스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고 다양한 가운데서 이제 또 포스트그레스의 장점에서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뭐 확장 가능성이 있고 또 표준도 준수하고 또 객체 및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으로서는 또 이제 소규모 시스템에서 대규모 뭐 데이터 웨어하우스 시스템까지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그런 데이터 여러 부하를 관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LOEDB 같은 경우에는 이런 포스트그레스와 또 호환이 된다고 그러는데 우선은 LOEDB가 어떤 건지 좀 알고 싶은데요.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이러한 어떤 그 요구사항들과 이거에 대해서 발 맞춰 나가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구글 클라우드에서는 완전 관리형 포스트그레스와 데이터베이스 LOEDB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소개해 드리기 전에 잠시 저희 구글 클라우드에서 제공해 드리는 관리형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먼저 좀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저희 여러분들이 인메모리 캐시를 보통 이제 워크로드에 대해서 일랩스 타임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제 캐시를 많이 고려하시게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레디스라든지 맴캐시디 같은 어떤 인메모리 캐시를 고민했을 때 저희가 매니지드 형태로 제공해 드리는 이제 메모리 스토어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영역으로 이제 관계형 영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온프렘에서 오라클을 활용한다고 하셨을 때 GCP 환경으로 마이그레이션하기 위해선 저희가 이제 베어메탈 솔루션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이제 매니지드 릴레이셔널 데이터베이스 서비스 이제 클라우드 SQL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익숙하신 MySQL이라든지 포스트그레스라든지 또 SQL 서버 같은 익숙하신 엔진을 저희가 매니지드 형태로 제공해드리는 이제 클라우드 SQL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주로 소개해드릴 이제 LOEDB가 있습니다. LOEDB는 현재 이제 포스트그레스와 호환되는 버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클라우드 SQL에도 이제 포스트그레스 지원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럼 LOEDB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좀 주실 수 있을 텐데 LOEDB는 말 그대로 그 표준 포스트그레스를 이제 매니지드 형태로 제공해드리는 클라우드 SQL 대비 엔터프라이즈 그레이드의 피처를 애드온한 엔터프라이즈 그레이드의 포스트그레스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마지막 저희 솔루션인 클라우드 스패너가 있고요. 클라우드 스패너는 확장 가능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이제까지 그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가장 페인 포인트는 라이트 워크로드에 대한 확장성이 좀 어렵다라는 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구글은 이제 확장 가능한 분산형 데이터베이스인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인 클라우드 스패너가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NoSQL 진영입니다. 그래서 다큐먼트 스토어, 여러분들 친숙하신 몽고DB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어떤 다큐먼트 형태의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매니지드 스토어가 저희는 이제 클라우드 파이어 스토어가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NoSQL 진영 키밸류 스토어인 또 저희가 이제 와이드 컬럼을 지원하는 클라우드 빅테이블이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매니지드 데이터베이스가 있고요. 당연히 저희 솔루션이 있으면 저희 데이터베이스가 있으면 저희 데이터베이스로 손쉽게 이관하실 수 있는 방안을 제공을 해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구글 클라우드에서는 데이터베이스 마이그레이션 서비스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여러분들이 이제 운영을 하시다 보면은 마이그레이션 운영을 하시고 또 마이그레이션을 하시다 보면은 CDC 기능이 필요하신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CDC 기능이 필요하실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데이터 스트림이라는 솔루션이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구글 클라우드의 데이터베이스 저희 좀 자랑을 드리자면 플래닛스케일의 워크로드를 지원한다라고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아까 말씀드린 분산형 관계형 데이터 확장 가능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인 클라우드 스패너는 저희 피크 시에 초당 20억 건의 리퀘스트를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숫자고 또 이를 더 넘어서 NoSQL인 빅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피크 시에 초당 50억 건의 리퀘스트를 처리한다라는 굉장히 어마어마한 숫자를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파이어스토어는 저희가 보통 파이어스토어는 이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위해서 많이 최적화됐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기 보시다시피 이제 7억 5천만 건의 어떤 먼슬리 액티브 유저를 파이어베이스 오스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처리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뒤에도 클라우드 SQL과 저희 GKE, Kubernetes 엔진과의 어떤 인티그레이션, 또 빅쿼리와의 인티그레이션 지금 보시다시피 굉장히 이제 다양한 큰 숫자들을 말씀을 드리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플래닛스케일이라고 감히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구글 클라우드의 신규 데이터베이스 이제 LOEDB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LOEDB의 그 사전적 의미가 합금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스테인레스 스틸을 만들기 위해서는 철이라든지 크롬 같은 이제 다양한 다른 금속을 녹여서 결국에는 더 나은 철보다 강한 스테인리스 스틸을 만들듯이 결국에는 포스트그레스 호환성을 100% 지원을 하면서 저희가 이제까지 플래닛스케일을 지원하는 클라우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운영해왔던 그 기술 노하우를 가지고 베스트 오브 구글의 피처와 그 다음에 클라우드 네이티브 아키텍처를 또 녹여냈고 그리고 AIML이 저희가 구글 클라우드만이 정말 많이 진보돼 있다는 점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AIML의 기능까지 녹여서 정말 그 엔터프라이즈 그레이드의 포스트그레스를 여러분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LOEDB를 개발했다라고 소개해드립니다. 네, 이 구글 클라우드의 데이터베이스가 이게 전방위 플랫폼 운영 플랫폼으로서 이제 플래닛스케일의 워크로드를 지원한다는 점이 굉장히 인상 깊은데요. 아무래도 이 처리에 대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대단한 수치 등에 관심이 가져집니다. 자, 이제 데이터베이스로 좀 관심을 가져볼까요? 데이터베이스는 아무래도 대용량의 데이터를 처리해야 했기 때문에 이 처리 속도가 가장 관건일 것 같은데요. 이 LOEDB 처리 속도는 어떻습니까? 네, 아무래도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시기에 있어서 가장 갈급하고 원하시는 기능이 빠른 성능입니다. 가장 먼저 말씀을 하셨을 때.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저희 LOEDB는 온라인 트랜잭션 워크로드 기준으로
표준 포스트그레스 대비 4배 빠르다고 저희가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서 이제 우측에 보시면 저희가 이제 내부 테스트한 결과를 저희가 좀 이렇게 저기 붙여놨는데요. 지금 표준 포스트그레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매니지드 형태로 클라우드 SQL을 제공을 해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클라우드 SQL 포 포스트그레스와 LOEDB 포스트그레스를 비교한 지금 성능 결과입니다. 지금 그 그래프에서 좌측을 보시면 16V CPU 기준으로 포스트그레스 대비 LOEDB가 일랩스 타임이 아니고 이제 스루풋 기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엔터프라이즈 그레이드의 어떤 미션 크리티컬 업무를 처리하시다 보면 처리량을 굉장히 많은 처리량을 처리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LOEDB는 보시다시피 표준 포스트그레스 대비 4배 더 빠른다라고 이제 더 많은 트래픽을 처리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CPU를 보셨을 때 16에서 64로 높여서 스케일 업해서 테스트했을 때 표준 포스트그레스는 지금 성능 개선 부분이 그렇게까지 크지 않는 것에 대비 LOEDB는 굉장히 말 그대로 스케일 업을 했을 때 더 얻으실 수 있는 스루풋의 개선이 더 크다라는 점을 꼭 기억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OLTP 데이터베이스의 관점에서 어떤 스루풋이 늘어났다라고도 더 빠른, 더 많은 스루풋을 제공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OLTP 데이터베이스라고 해서 말 그대로 단건 처리를, OLTP 업무만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는 없습니다. 당연히 데이터가 어느 정도 쌓이게 되면 여러분들은 그 데이터를 가지고 리포팅을 한다든지, 아니면 ETL링을 한다든지, 뭐 BI를 붙인다든지, 그래서 애널리티컬 쿼리를 수행하셔야 될 순간이 꼭 옵니다. 하지만 그 OLTP 전용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시다 보면 이 애널리티컬 쿼리가 너무 느려서 결국에는 이것을 뭐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만들어서 DW를 구축하신다든지 뭐 어떤 이런 작업들을 하시게 되는데, LOEDB는 LOEDB 자체 내에서 최대 100배 빠른 분석용 쿼리를 제공해 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기존의 표준 포스트그레스에서 이제 60초 걸리던 것이 LOEDB를 그대로 그 SQL을 그대로 수행을 했을 때 0.42초 만에 수행 결과가 나온다라는 점, 이것도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건 이후에 어떻게 이게 가능한지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말씀을 들으니 표준 포스트그레스보다 온라인 트랜잭션 워크로드는 스루풋에 대해서는 4배나 빠르고, 그리고 분석용 쿼리는 100배 빠르다고 하셨는데요. 이 처리 속도가 타이 추정을 불허한다는 속도를 강조하신 것 같습니다. 네, 이제는 또 이제 스토리지 처리 방식도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 스토리지를 어떻게 처리하냐에 따라서 이 속도에 영향을 줄 것 같은데요. 이 LOEDB는 어떻습니까? 네, 그 데이터베이스의 성능을 개선하기 위해서 IO를 개선해야 된다는 건 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 업계에서 실은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진화시키는 관점에 있어서 이 컴퓨터와 스토리지를 분리하고, 이 분리한 예전에는 결국에는 그 스토리지 IO 부분도 컴퓨터 노드, 프로세싱을 담당하는 컴퓨터 노드에서 다 관장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 유저 프로세싱이 좀 더 아무래도 IO 프로세싱이 밀린다든지 리소스를 더 확장해야 된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있고 성능도 떨어졌었고요. 그래서 컴퓨터와 스토리지를 분리를 해서 그 해당되는 IO에 대한 부분들을 스토리지로 내림으로써 IO 버틀넥을 해결해서 성능을 비약적으로 개선하는 케이스가 어찌 보면 이제 메인 트렌드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LOEDB는 그 트렌드에 이제 발 맞춰서 당연히 이제 컴퓨터 노드와 스토리지 노드가 이제 분리되어 있고요. 그리고 포스트그레스에 최적화된 지능형 데이터베이스 스토리지를 제공해 드린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지금 우측 그림을 보시면 이 상단에 좋은 이제 1, 2, 3에 리드라이트를 담당하는 이제 프라이머리가 있고, 뭐 HA를 담당하는 스탠바이 쪽, 뭐 페이로버 리플리카라고 돼 있지만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리드 업무를 확장해서 처리할 수 있는 리드 리플리카를 처리할 수 있는 컴퓨팅 노드가 이제 위에 있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시면 이제 스토리지 노드가 이제 분리되어 있고, 저희가 이제 특이하게 좀 보시면 중간에 이제 인텔리전트 데이터베이스 스토리지 엔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LOEDB에 대고 데이터를 이제 변경을 하시게 되잖아요. 뭐 인서트, 업데이트, 딜리트 이런 변경분에 대해서 뭐 데이터베이스를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변경된 것들에 대해서 뭐 더티 블록도 페이지를 또 만들어가지고 얘를 스토리지로 내리기 위한 체크포인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버틀넥이 많았는데, 저희 LOEDB는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변경한 데이터에 대한 로그만을 저 인텔리전트 데이터베이스 스토리지 엔진에 전달하게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 저 인텔리전트 스토리지 데이터베이스 스토리지 엔진이 그 로그를 받아서 실제로 그 데이터베이스 페이지 블록을 이제 생성을 하고 이것을 저희 콜로서스에 저장을 이제 하게 되게 되는데요. 그래서 지금 구글의 이제 디스트리뷰
컴프레스드 파일 시스템, 뭐 콜로소스라고 되어 있는데 앞서 소개해드린 저희 플래닛스케일의 어떤 뭐 초당 20억 건, 초당 50억 건을 처리하는 스패너나 빅테이블도 다 기반에 저 콜로소스를 기준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뭔가 복잡해 보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은 저 지금 프라이머리 말 그대로 LOEDB의 컴퓨팅 노드에 뭔가 여러분들의 트래픽을 그대로 이제 보내시기만 하시면 이 뒷단에 인텔리전트 데이터베이스 스토리지 엔진과 콜로소스가 여러분들의 트래픽에 맞춰서 데이터 볼륨에 맞춰서 리저널하게 알아서 스케일 아웃되고 여러분들의 트래픽을 잘 유연하게 처리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방금 전에 이제 스토리지 엔진, 그러니까 스토리지 레이어에 대해서 좀 포커스해서 설명을 해드렸다면 지금 이거는 이제 컴퓨트 노드에 대해서 조금 하이 레벨로 제가 이제 클러스터 개요를 좀 소개드리고자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LOEDB를 쓰겠다 하셨을 때는 이제 생성을 하시게 되면 이제 LOEDB 클러스터를 생성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클러스터를 생성하시게 되면 그 구성 요소는 첫 번째로 여러분들의 그 트래픽의 리드 라이트를 처리를 하는 프라이머리 인스턴스가 딱 있고요. 그리고 프라이머리 인스턴스가 당연히 장애가 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테이크오버 받아서 처리할 수 있는 스탠바이를 설정을 하실 수 있고 이거 이외에 예를 들어서 내가 리드 리플리카를 통해서 리드 업무를 좀 확장하고 싶다라고 하실 경우에는 저 지금 보시면 리드풀 인스턴스 그룹을 저렇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리드풀 인스턴스 밑에 지금 리드 리플리카가 이렇게 달려있는 형태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한 개의 클러스터당 20개까지 리드 리플리카를 추가하실 수 있고 지금 보시면 이제 눈치가 빠르신 분은 눈치채셨겠지만 리드풀 인스턴스별로 밑에 달린 리드 리플리카의 개수가 다릅니다. 저렇게 이제 구성을 하심으로써 큰 장점은 여러분들 그 애널리티컬 쿼리라는 게 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리포팅도 있을 수 있고 ETL링도 있을 수 있고 BI 대시보드를 붙이실 수 있고 그 각각의 워크로드가 필요한 리소스들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필요한 리소스만큼 저 리드풀 인스턴스에 붙여서 워크로드 아이솔레이션 하시고 얼만큼 필요한 만큼 리소스를 활용할 수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이 LOEDB는 데이터베이스의 성능을 개선하는데 가장 기본인 그 IO 병목 현상을 제거하기 위해서 컴퓨트 노드랑 스토리지를 분리해서 효율을 높였다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LOEDB 클러스터의 활용법도 잘 들었는데요. 자, 이제는 이 LOEDB만의 차별화된 기능을 좀 살펴봤으면 합니다. 사실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는 이유는 이제 실시간적으로 어떤 통찰력을 얻거나 그리고 또 데이터베이스 자체가 가진 어떤 중요성 때문에 어떤 안정성도 필요하고 또 고가형성도 사실 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갑자기 다운되거나 그럴 수가 없으니 고가형성도 필요하고 또 그리고 또 사실은 또 데이터가 갑자기 늘어날 수도 있고 또 줄을 수도 있고 또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특히 늘어났을 때 그걸 대비하지 못하면 문제가 클 것 같아요. 이런 점에서는 확장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대표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잘 집어주셨는데요. 이제까지 그 말씀드린 LOEDB의 그 기본적인 소개는 어찌 보면은 타 경쟁사 데이터베이스에서도 어찌 보면 다 갖고 있는 기능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어찌 보면 LOEDB만의 어떤 차별화된 포인트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딥다이브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아까 잠깐 언급드렸던 실시간 통찰력입니다. OLTP 데이터베이스를 운영을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비즈니스가 굉장히 잘 돼서 데이터가 이제 폭증하기 시작하면 당연히 그 데이터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자 하십니다. 그럴 경우에 이제 DW를 구축하시고 아니면 하두브를 구축하시고 어떤 애널리틱 플랫폼을 구축하셔서 인사이트를 얻고자 하시는데 그렇기 위해서는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구성하셔야 되고 어찌 보면 그 적시성 관점에서 조금 이게 어쩌면 시점이 좀 떨어질 수 있을 수 있는데 LOEDB는 그렇게 이제 DW까지 구성하기 전에 여러분들의 OLTP용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어떤 그 저희가 애널리티컬 어떤 엑셀러레이터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것이 이제 컬럼너 엔진 기반인데요. 그 기능을 여러분들이 이네이블 하셔서 말 그대로 키기만 하시면 여러분들의 그 애널리티컬 쿼리, 분석용 쿼리가 최대 100배까지 빨라지는 이제 어찌 보면 마법을 겪으실 수 있고요. 근데 이걸 활용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뭐 스키마를 변경하실 필요도 없고 어플리케이션을 변경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단지 그냥 그 LOEDB에서 나는 이 엑셀러레이터 컬럼너 엔진을 쓰겠다라고 설정만 해주시면 바로 여러분들은 저런 그 성능에 개선된 점을 이제 바로 이용하실 수 있다라는 점이고요. 그리고 저런 이제 분석용 쿼리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아마 인덱스를 좀 다셨을 겁니다. 그러면 뭐 아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분석용 쿼리의 인덱스 스캔을 해서 얻을 수 있는 그 성능 베네핏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또 인덱스도 다 스토리지를 다 차지하게 되고 그것도 메인터넌스 하셔야 되잖아요. 하지만 지금 뒤에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컬럼너 엔진을 통하면은 기존에 이제 만드셨던 분석용 쿼리를 위한 인덱스는 다 이제 필요 없으실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쉽게 사용하실 수 있고 제가 마지막에 좀 볼드 처리를 해놨지만 그럼 내가 이 컬럼너 엔진을 통해서 뭔가 분석용 쿼리를 개선을 하고 싶은데 이거에 대해서 내 워크로드를 100% 다 이렇게 파악하기가 어려우시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워크로드를 분석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 워크로드에서 분석을 해봤더니 이 테이블과 이 컬럼은 저희 컬럼너 엔진, 말 그대로 애널리티컬 엑셀러레이터를 통해서 충분히 그 성능 개선을 얻을 수 있겠다라고 판단이 되면 저희가 자동으로 컬럼너 엔진에 자동으로 파퓰레이션 하는 기능까지 내재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데이터베이스라 하면 당연히 아무리 성능 얘기를 제가 먼저 좀 말씀을 드렸지만 안정적이고 고가형성이 확보돼야 되는 것은 필수입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가 클라우드에서 매니지드 데이터베이스를 얘기할 때는 99.95의 SLA를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클라우드 SQL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LOEDB는 저희가 49.99의 이제 SLA를 이제 제공을 해드리고요. 여기에는 여러분들이 플랜드 다운타임을 가지고 이제 메인터넌스 작업을 하시잖아요. 예. 그런 메인터넌스 그 다운타임까지 포함해서 99.99의 SLA입니다. 굉장히 높은 수준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당연히 디텍션을, 그러니까 페일리어를 디텍션하고, 그 다음에 빠르게 리커버리 하는 기능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존 페일리어를 대비해서 멀티존 아키텍처를 구성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확장성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으로 리드라이트를 담당하는 이제 프라이머리 인스턴스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리포팅, ETL, DI, 억세스를 하고, 리드 업무를 뭔가 원활하게 하시기 위해서, 리드 리플리카를 추가하시는 경우에,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의 클러스터당 20개의 노드를 추가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리드 리플리카 노드를. 그럴 경우에 이제 vCPU를 계산을 했을 때 이제 1000개가 넘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리니어하게 이거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그 전통적인 방식의 표준 포스트그레스는 예를 들어서 내가 데이터가 1테라라고 했을 때 리드 리플리카를 추가하시려면 그 1테라를 그대로 복사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리드 리플리카를 추가할 때마다 그걸 복사하셔야 되고 그것들에 대한 리드 리플리케이션 레그도 굉장히 감내를 하셔야 되는데 아까 아키텍처를 잠깐 보여드렸지만 저희는 콜로소스 기반의 인텔리전트 스토리지는 프라이머리 인스턴스와 리드 리플리카 인스턴스 들이 해당되는 인텔리전트 스토리지 레이어를 같이 바라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냥 굉장히 리드 리플리카 추가도 손쉽게 인스턴스만 띄우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손쉽게 선형적으로 추가를 하실 수 있고 지우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라이트 업무에 대해서는 저희 이제 인스턴스 최대치까지 스케일 업해서 여러분들의 라이트 업무를 잘 처리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토리지 레이어 포인트로 이제 확장성을 봤을 때는 저희의 인텔리전트 스토리지 레이어는 여러분들이 쓰신 만큼 예를 들어서 내가 100기가를 쓸 거다, 1테라를 쓸 거다 이런 예상하실 필요 없이 여러분들은 그냥 편하게 LOEDB를 만드시고 여러분들의 워크로드를 흘리시면 여러분들의 데이터가 늘어나는 만큼 알아서 저희가 스토리지를 늘려드리고 관리해드립니다. 네, 데이터베이스 하면 관리 면에서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게 생각이 드는데 말씀하시는 이 LOEDB는 편리하고 쉽게 또 실시간 통찰력을 얻을 수 있고 또 안정성과 고가형성과 확장성이 탁월하다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잘 들었습니다. 사실 이제 요즘에는 고객들이 요구가 다양해지면서 이 애플리케이션의 기능도 복잡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애플리케이션들이 자동화되고 있습니다. 자, 이를 위해서 이 LOEDB는 이 머신러닝을 활용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머신러닝을 어떻게 지금 작동하고 있는지 궁금하고 또 이제 여러 번 말씀 앞에서도 많이 서두에서 말씀하셨는데 그 포스트그레스가 굉장히 많은 기업에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 호환성의 정도도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호환성은 어떤지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대표님 굉장히 좋은 포인트를 지적해 주셨는데요. 아무리 좋은 솔루션이라도 사용하기 어렵다면 적용하기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머신러닝 기반의 어떤 손쉬운 운영이라고 저기 타이틀이 되어 있는데 오토파일럿 기능을 제공해 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포스트그레스를 운영해 보신 분은 알겠지만 포스트그레스를 운영할 때 가장 신경 쓰셔야 될 부분은 이제 베큐밍입니다.
그리고 또 아웃오브 메모리를 방지하겠는 메모리 매니지먼트도 너무나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성능 개선을 위한 캐시에 대한 매니지먼트도 너무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는 머신러닝 기반 알고리즘으로 오토매틱하게 매니지먼트를 해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뭐 라이트 워크로드 예를 들어서 그 데이터베이스 관련돼서의 체인지가 굉장히 많아지면 배큐밍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더 하셔야겠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머신러닝 기반의 알고리즘을 통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배큐밍을 할 수 있게 한다라든지, 그 다음에 메모리 매니지먼트 관련돼서 뭐 쉐어드 버퍼라든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어떤 컬럼너 엔진 관련돼서의 어떤 그 메모리 포션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의 워크로드에 맞게 매니지먼트 해드린다든지, 그 다음에 저희가 뭐 뒤에 캐싱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그 캐싱에 대해서 이 티어링을 어떻게 잘 가져가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또 마지막으로 그 여러분들의 분석 쿼리를 가속화하기 위한 컬럼너 엔진들, 그런 것들에 말씀드렸듯이 워크로드를 분석해서 적합한 테이블과 컬럼을 파퓰레이션 해드리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드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토파일럿 기능들이 여러분들의 데이터베이스 어떤 운영을 좀 더 쉽게 하실 수 있게 자동화를 많이 해드렸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호환성입니다. 뭐, 당연히 이제 걱정하실 수 있고요. LOADB는 현재 포스트그레스 14 버전과 완벽히 호환한다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DB 파라메터, 저희 이제 플래그라고 하는데, 175개 이상의 어떤 포스트그레스 데이터베이스 파라메터를 지원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익스텐션 같은 경우에는 50개 이상의 익스텐션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후에 제가 이 고객분들의 어떤 저희 실제로 LOADB를 사용해 보신 고객분들의 피드백도 뭐, 말씀을 드릴 때 설명을 드리겠지만, 기존에 표준 포스트그레스를 이용해서 운영하시던 시스템에서 LOADB를 옮기실 때 전혀 코드 체인지 없이 바로 마이그레이션을 쓰셨다라는 케이스를 많이 공유를 해주셨고, 그리고 이제 이 시점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희가 뭐 175개 이상의 파라메터, 50개 이상의 익스텐션을 쓰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이제 포스트그레스 환경에서 아 내가 지금 LOADB에서 지원하지 않는 플래그나 익스텐션이 필요한데 이건 어떻게 되나라고 하신다면, 저희는 이제 뭐 클라우드 회사이고 잘 아시겠지만 여러분들의 리퀘어먼트를 저희에게 들려주십시오. 거기에 기반으로 당연히 LOADB의 어떤 백엔드에 큰 문제가 없다면 최대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사용이 쉽고 또 성능도 막강하고 또 포스트그레스와 호환성이 높아서 이 LOADB는 사실 기업들이 주목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기업 입장에서는 이 데이터베이스를 도입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미션 티크하고 굉장히 중요한 애플리케이션이기 때문에 가장 기업에서 어떤 솔루션을 도입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한 1순위는 사실은 가격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무래도 이제 가격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이 가격 정책은 어떤가요? 네, 비싸면 솔직히 당장 이제 너무 비싸다면 기존에 운영하고 계시던 부분 대비 LOADB의 어답션이 너무 비싸다면 당연히 이제 멈칫하시게 된다는 것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저희 LOADB는 예측 가능하고 투명한 가격 정책을 제시해 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 이유는 포스트그레스입니다. 오픈소스이기 때문에 라이센스피가 아예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저희 IO 차지가 없다라고 저희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그 이제 타사의 어떤 서버리스라든지 타사의 솔루션의 경우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데이터베이스의 IO, 특별히 말씀드리면 어떤 이제 캐시에서 어떤 히트에서 리스폰스를 주는 게 아닌 피지컬 IO 부분에 대해서의 어떤 과금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그걸 예상하시기 너무 어렵죠. 워크로드가 어떻게 바뀔 줄 알고 그거를 예상하시겠습니까? 하지만 저희는 LOADB는 말 그대로 컴퓨팅 레이어를 담당하는 인스턴스에 대해서 시간당 과금, 그 다음에 저희 인텔리전트 스토리지 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데이터를 저장하시는 저장당 이제 과금, 이렇게 해서 클리어하게 돼 있고요. 물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DR 등을 위해서 크로스 리전 리플리카를 구성을 하실 경우에 어떤 리전 간의 어떤 네트워크 비용이 조금 추가될 수 있지만 그분 이제 결국에는 좀 굉장히 미미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대부분 이렇게 비용은 그 노드별 비용과 그다음에 스토리지별 딱 그 여러분들이 사용한 만큼의 기가당 얼마 이렇게 이제 책정이 되기 때문에 예측하실 수 있고, 뭐 버제팅 예산을 수립하실 때도 굉장히 클리어하게 하실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뭐 많이 소개를 드렸지만 저희는 동일한 스펙으로 더 많은 스루풋을 처리해드리고 여기에 분석 쿼리까지 어느 정도 리얼타임으로 처리해드리기 때문에 비용 효율성이 굉장히 좋다는 점 꼭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만큼의 인스턴스 사이즈를 쓰시고 스토리지는 여러분들이 사용한 만큼만
비용을 지불하셔서 굉장히 예측 가능하고 투명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라이선스나 뭐 IO 차지 비용이 없고 또 다양한 가격 정책으로 이제 고객의 상황에 맞게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기업은 또 다양하고 유연한 선택이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제는 다시 데이터베이스 기능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데이터베이스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방식과 또 고속 처리를 위한 캐싱 그리고 트랜잭션 처리에 따라서 이 워크로드의 그런 효율성이 달라질 것 같은데요. 실제 이러한 처리에서는 LOADB는 어떤가요? 아까 제가 뭐 이제까지 몇 번 지금 컬럼너 엔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렸고, 혹시 이제 요거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부분들을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전통적인 방식의 릴레이셔널 데이터베이스는 로우별로 데이터를 저장하게 됩니다. 왜냐면 이제 단건별로 데이터를 리드하고 라이트하기 때문에 해당되는 그 다 소량의 데이터를 리드 라이트하기 위해서 최적화된 로우 포맷으로 이제 데이터를 저장하게 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트래픽이 굉장히 늘어나다 보면 결국에 이제 분석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고, 그 분석 시스템이랑 함은 소량의 데이터를 이제 처리하는 것이 아니 굉장히 대량의 데이터, 어찌 보면 전체 데이터를 풀스캔 해가면서 어떤 인사이트를 얻기 위한 뭐 KPI를 뭐 한다든지 뭐 얻기 위해서 한다든지 어떤 인사이트를 얻기 위한 굉장히 대량의 분석 작업을 수행하시게 되는데, 이럴 경우에는 컬럼 기반으로 저장을 하는 방식이 훨씬 그 대용량 데이터를 처리하는 데 성능적으로 유익하기 때문에 이익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어떤 DW 솔루션은 이 컬럼너 포맷을 사용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나는 OLTP를 쓰고 있는데 LOADB는 컬럼너 엔진을 통해서 분석용 쿼리까지 이제 잘 처리할 수 있다. 이렇게 둘 다를 처리할 수 있는 솔루션을 HTAP 솔루션이라고 보통 합니다. 하이브리드 트랜잭셔널 애널리티컬 프로세싱을 다 처리할 수 있다라고 해서 그렇게 HTAP 솔루션이라고 하는데, LOADB는 HTAP 솔루션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캐싱에 대해서 좀 더 저희가 소개를 드리고 하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 결국에는 그 IO를 줄이는 것도 너무 중요하고, 결국에는 고객의 어떤 엔드 유저의 리퀘스트에 대해서 빠르게 리스폰스하기 위해서 캐시를 잘 활용해야 되는 것은 데이터베이스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데요. 보시면 여러분들의 데이터는 기본적으로 콜로서스 기반의 인텔리전트 스토리지 레이어에 영구적으로 저장이 잘 됩니다. 예. 그리고 나서 인텔리전트 스토리지 레이어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이 변경한 로그를 받아서 데이터 블록을 이제 빌딩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 부분에 로컬 SSD로 저희가 울트라 패스트 캐시가 이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리퀘스트를 보냈을 때 해당되는 데이터가 메모리에 없을 경우 그 다음에 이제 디스크로 가서 디스크 IO가 발생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디스크에 가기 전에 말 그대로 그 콜로소스 기반의 연구 스토리지를 가기 전에 인텔리전트 스토리지 레이어에 로컬 SSD에 데이터가 있는지를 또 캐싱을 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빠른 리스폰스를 제공해 드릴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프로세싱을 담당하는 컴퓨팅 노드의 어떤 메모리의 구성을 보셨을 때, 저 로우 포맷은 여러분들이 표준 포스트그레스를 활용하실 때 익숙하신 이제 쉐어드 버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로우 포맷으로 이제 저장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중에서 나는 분석용 쿼리를 위해서 컬럼너 엔진을 말 그대로 애널리티컬 엑셀러레이터를 이네이블해서 내가 쓰겠다라고 했을 때 메모리상에 저 컬럼너 포맷으로 데이터가 이제 파퓰레이션 되어 있는 컬럼너 엔진 그 메모리 영역이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메모리상에 이제 두 가지가 이제 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여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의 워크로드를 분석을 해서 어떤 테이블 어떤 컬럼을 저 컬럼너 포맷 컬럼너 엔진에 파퓰레이션 해야 되는지 저희가 이제 자동으로 생성을 해드리는데, 쿼리를 그러면 내가 뭔가 특별히 뭐 함수를 써야 되나 아니면 SQL을 고쳐야 되나라고 고민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대로 그 쿼리를 그대로 수행하십시오. 그러면 LOADB의 옵티마이저가 이거는 로우 포맷 데이터를 보는 게 좋겠다. 아니면 컬럼너 포맷을 보는 게 좋겠다. 아니다. 이거는 그냥 하이브리드로 둘 다 가져가서 익스큐션 플랜을 짜서 여러분들의 리퀘스트에 최대한 빨리 리스폰스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옵티마이저가 익스큐션 플랜을 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좀 자랑을 드리고 싶은 게, 저희 LOADB는 지능형 트랜잭션을 지원합니다. 지금 제가 뭐 가로 열고 버텍스 AI와 연계되고 되어 있는데, 구글 클라우드에서 AIML 플랫폼이라고 했을 때 저희 이제 버텍스 AI를 말씀을 드립니다. 요 사이에 당연히 AIML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것이 뭐 프로드 디텍션이든 애노멀리 디텍션이든 여러분들이 그 모델을 만들고 모델을 트레이닝하는 저희 버텍스 AI의 어떤 플랫폼상에서의 그 모델을 만드신 후에
그 다음에 실제로 실무에 적용하실 때 어떻게 하시나요? 실제 OLTP에서 사용된 그 데이터를 가져다가 뭔가 배치성으로 데이터를 쭉 처리를 해서 아 이거는 뭔가 프로드다 아니다 뭐 이렇게 트레이닝이래요. 네, 이제 적용을 하신 후에 이 결과값을 다시 OLTP 데이터로 피딩을 해서 엔드유저의 B2C에 서비스를 해왔다면 저희는 마치 그 OLTP, LOEDB의 트랜잭션 내에서 SQL 안에서 저기 보시면 ML underbar predict라는 이제 펑션을 저희가 이제 지원을 해드리는데요. 그래서 SQL 안에서 지금 여기 예를 들어 드렸듯이 예를 들어 뭐 존 도우가 20달러치를 뭔가 결제를 했을 때 이게 정상적인 거래인가 아니면 이상 거래인가에 대해서 트랜잭션 내에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모델을 태워서 아 이거는 정상 거래다. 그렇다면 이제 당연히 커밋을 해서 트랜잭션을 종료하면 되고 아 이거는 뭔가 이상 거래인데 라고 판단됐을 경우에는 그 다음에 다음 플로우를 태울 수 있게 할 수 있고 이거는 뭐 예상하시겠지만 여러분들의 엔드 유저의 어떤 트랜잭션을 좀 더 실시간으로 즉시성 있게 이것이 이상인지 정상인지를 판단해서 바로 다음 액션을 처리할 수 있어서 여러분들의 엔드 유저의 만족도를 훨씬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자신합니다. 네, 대량의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저장하고 또 다계층 캐싱으로 속도를 또 높이고 또 지능형 트랜잭션도 어떻게 보면 정확도를 높였다는 말씀을 잘 들었는데요. 네, 사실 기존에는 뭐 애플리케이션 회사가 그 애플리케이션만을 많이 내놓고 있지만 최근에는 이 데이터베이스 솔루션 회사도 보면은 뭐 본인들의 클라우드 상에 데이터베이스를 내놓긴 하지만 또 이제 클라우드 공급사에서도 구글 클라우드처럼요 이렇게 데이터베이스를 내놓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LOEDB도 그 일환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러면 이 실제 고객들은 여러 데이터베이스 중에서 왜 LOEDB를 선택해야 되는지 궁금해요. 그리고 또 실제적으로 이제 고객들의 피드백은 어떤지도 궁금하고요. 대표님 굉장히 또 좋은 말씀 주셨고요. 저희 그 LOEDB는 현재 퍼블릭 프리뷰 상태입니다. 퍼블릭 프리뷰 이전에 이제 프라이빗 프리뷰를 이제 가졌고요. 그 당시에 이제 그때 이제 저희가 선택된 고객들을 통해서 같이 이제 LOEDB를 테스트를 해주셨고 또 LOEDB를 사용한 후에 저희에게 피드백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몇 가지를 좀 소개해드리고자 하는데 뭐 도이치뱅크 금융권의 도이치뱅크라든지 아니면 뭐 페이팔 여기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에 이런 어떤 금융권에서의 어떤 포스트그레스의 어답션도 많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기존의 포스트그레스, 표준 포스트그레스 기반으로 뭔가 활용을 하시던 분들이 LOEDB를 어답션을 하셔서 테스트하신 결과 실은 대표적으로 가장 좋아하셨던 부분이 표준 포스트그레스로 사용하던 그 어플리케이션을 변경 없이 LOEDB로 손쉽게 마이그레이션 할 수 있는 것도 너무 좋았고 그 마이그레이션을 쉽게 한 후에 LOEDB가 갖고 있는 정말 더 빠른 성능, 더 많은 처리량 그 다음에 뭐 보텍스 AI의 인티그레이션, 그 다음에 오토파일럿 기능들에 대해서 다 검증을 하시고 이런 엔터프라이즈 그레이드의 피처들 굉장히 손쉽게 어답션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다라는 피드백을 저희한테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 이제 그 동남아 쪽에 와룬핀타라는 그룹에서 좀 자세하게 테스트 결과를 저희한테 주셨고요. 와룬핀타 같은 경우에는 오픈소스 ERP 솔루션 우두를 현재 프로덕션으로 활용하고 계시고 뭐 CRM이나 세일즈나 어카운팅 일부 이제 그 ERP 모듈들을 이제 활용하고 계시는데 이것들에 대해서 실제로 본인들이 지금 현재 클라우드 SQL 포스트그레스 9.6 버전으로 프로덕션을 운영 중이시고 그것을 LOEDB로 옮겨서 이제 비교를 한 결과를 저희한테 보여주신 장표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데이터베이스 사이즈가 이제 1TB고요. 이거를 그대로 이제 피지 덤프하셔서 피지 리스토어 하시고 그래서 LOEDB에 넣으신 후에 지금 약간 글씨가 작지만 아래에 보시면 포스트그레스 클라우드 SQL 포스트그레스는 14V CPU에 이제 45기가 램이고 우측에 보시면 LOEDB는 4V CPU에 8기가 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리스폰스 타임을 보시면 LOEDB가 훨씬 더 짧은 리스폰스 타임을 보여서 굉장히 성능에 만족했다라는 그 답을 주셨고요. 그 LOEDB 이점에 대해서 이렇게 세 가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픈소스 우드 ERP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하심에 있어서 너무너무 손쉽게 코드 체인지 없이 그냥 말 그대로 피지 덤프, 피지 리스토어 했더니 말 그대로 바로 LOEDB를 쓸 수 있어서 너무 좋았다라는 점. 그리고 두 번째로 더 작은 스펙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더 나은 성능을 가져온다라는 것에도 굉장히 놀라워하셨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시다시피 프로덕션 대비 뭐 리스폰스 타임도 빠르지만 어떤 그러니까 트랜잭션, 스루풋 관점에서도 TPM 관점에서도 더 나은 스루풋을 줘서 굉장히 인상적이었다라는 저희 피드백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저 이제 일본의 스타트업 인플레이드에서도 표주 포스트레스를 쓰시다가 저 이제 LOEDB를 쓰셨을 때 요번에 저희가 이제 넥스트라고 해서 10월 초에 온라인으로 이제 행사를 했고 저희의 어떤 인핸스된 기능들을 많이 소개해 드리는 자리에서 인플레이드에서 직접 나오셔서 본인이 테스트를 했을 때 LOEDB로 마이그레이션 했을 뿐인데 지금 잠깐 그 그래프가 좀 작아서 안 보이시겠지만 기존에 본인들이 컬럼너 엔진을 그냥 이네블만 했더니 애널리티컬 쿼리를 처리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인덱스를 달아서 쓰는 것보다 그냥 인덱스 없이 컬럼너 엔진을 썼더니 성능이 많이 개선돼서 굉장히 인상적이었다라는 얘기를 주셨고요. 이거는 나중에 저희 온디맨드로 또 보실 수 있으니까 더 자세한 내용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LOEDB가 많은 고객들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고 강조를 하셨네요. 네. 자, 이제는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기업들이 가장 부담을 갖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요. 이 마이그레이션은 어떤지, 사실 이 마이그레이션은 생각보다 어려운 부분이 많고 또 전문가가 필요한 부분도 있고 해서 고민이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LOEDB는 이 마이그레이션을 어떻게 하나요? 저희가 새로운 데이터베이스를 출시를 했고 소개를 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건 또 쉽게 마이그레이션을 하셔야겠죠. 예. 그래서 물론 아까 그 프리뷰에 참여하셨던 고객분들이 이제 피지 덤프, 피지 리스토어로서 이제 포스트그레스의 네이티브한 툴을 통해서 이관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나서 저희가 또 추가로 아까 그 저희 전체적인 포트폴리오, GCP의 데이터베이스 서비스 포트폴리오 소개를 할 때 데이터베이스 마이그레이션 서비스가 있다라고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이 데이터베이스 마이그레이션 서비스가, LOEDB로의 마이그레이션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온프레임이든 AWS든 아니면, 다른 또 경쟁사든 아니면 저희 GCP 내에 포스트그레스, 운영 중인 포스트그레스를 저희 LOEDB로 쉽게 마이그레이션 해드릴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드리고, 현재 프리뷰이지만 LOEDB GA와 함께 데이터베이스 마이그레이션 서비스도 같이 GA될 예정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데이터베이스 마이그레이션 서비스에 대해서 조금 선전을 하자면 서버리스이고요. 굉장히 안전한, 시큐어하게 데이터, 여러분들의 데이터를 마이그레이션 해드리고, 가장 중요한 건 저희가 추가 비용이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손쉽게 저 DMS를 활용할 수 있고, 이 DMS는 포스트그레스의 네이티브한 기능인 네이티브 리플리케이션을 이용하기 때문에 더 안정적이고 빠르게 마이그레이션 할 수 있다는 점을 좀 강조드리고 싶고요. 동종 말 그대로 포스트그레스를 LOEDB 포스트그레스로 이관하는 건 어찌 보면 동종 마이그레이션인데, 지금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어떤 기존에 지금 상용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고 계신다면, 특히나 이제 오라클 같은 경우에 내가 어떤 라이센스피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이었는데 내가 포스트그레스를 한번 옮겨볼까 했을 때 저희 데이터베이스 마이그레이션 서비스가 오라클 투 포스트그레스로의 어떤 스키마 및 데이터 마이그레이션도 지원한다라는 점, 무상으로요. 예, 그것도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 데이터베이스 마이그레이션 서비스는 저희 GCP의 네이티브 솔루션이지만, 여러분들이 익숙하신 말 그대로 포스트그레스를 운영하시면서 사용하시는 서드파티 솔루션들이 있으실 겁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 로고들이 익숙하실 텐데요. 컨플루언트는 매니지드 카톡하고, 스트림은 데이터 인티그레이션 솔루션이지만 제로 다운타임 마이그레이션을 지원합니다. 예. 그리고 콜리브라는 데이터 카탈로그라든지 리니지라든지 데이터 거버넌스 관련돼서의 솔루션이고, 우측에 보시면 저희 모니터링을 위한 데이터 독이라든지 BI를 위한 마이크로 스트레티지들도 저희 다 LOEDB를 테스트하고 지원한다라고 저희가 커트를 주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여러분들이 지금 기존에 활용하시던 서드 파티들도 LOEDB 환경에서 활용하실 수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추가로 혹시 여기에 없는 예를 들어 다른 서드 파티 솔루션을 쓰고 있다면 그것이 LOEDB에 대해서 지원하는지 당연히 궁금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저희한테 연락 주십시오. 그래서 저희가 함께 LOEDB 어답션을 잘할 수 있도록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LOEDB 말씀드렸고, 어찌 보면 이지 마이그레이션의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나는 이거보다 조금 더 그래도 전문 기술 어떤 파트너의 도움을 받고 싶다라고 하셨을 때, 여기 보시면 어떤 글로벌의 유수의 어떤 글로벌 파트너들이 LOEDB를 어답션을, 여러분들 LOEDB 어답션을 도와드릴 수 있다라고 지금 다 레디가 되어 있고요. 엑센추어든 인포시스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근데 저희는 이제 한국이잖아요. 이제 글로벌 파트너뿐만이 아니라 한국 파트너는 그러면 어떻게 준비가 되어 있나라고 당연히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지금 국내에 한 6개 정도의 파트너들을 선정을 해서 지금 LOEDB GA 시점에 맞춰서 여러분들의 LOEDB 어답션을 지원해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네.
비용 부담이 없고 또 기존의 애플리케이션을 쉽게 마이그레이션 하시다는 점이 인상 깊은데요. 그리고 또 다양한 기업들과의 어떤 생태계를 구축해서 사용자들이 어렵지 않게 클라우드 환경에서 이 애플리케이션을 고도화하고 또 운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실 많은 기업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LODB에 대해서 다양한 측면에서 상세히 설명해 주셨는데요. 자, 이제 정리 차원에서 왜 LODB를 사용해야 하는지 요약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뭐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피처들과 LODB의 특징들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오늘 기억해 주실 거는 어떤 특정 벤더의 락인 없이 또 라이센스 비용 고민 없이 미션 크리티컬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엔터프라이즈 워크로드를 위한 LODB를 경험해 보시라고 저희가 이제 말씀을 마무리 드리고 싶고 간단하게만 피처 요약 드리자면 저희는 메인터넌스 다운타임까지 포함한 4-9의 SLA를 지원을 해드리고요. 뭐 당연히 페일러 디텍션, 오토 디텍션이라든지 패스트 리커버리도 당연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확장성 측면에서도 여러분들이 쓴 만큼 활용하실 수 있는 어떤 스케일아웃 스토리지라든지 또 리드 리플리카를 20회까지 늘리면서 1000 VCPU 이상으로 여러분들의 리드 업무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게 확장할 수 있다는 점, 네, 라이트는 또 저희 GCE의 최대 인스턴스까지 늘릴 수 있다는 점도 기억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인텔리전트한 기능, 정말 저희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베이스로 해서 오토파일럿 기능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데이터베이스 운영을 조금 더 쉽고 편하게 해드릴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버텍스아이 인티그레이션을 통해서 좀더 빠른 지능형 트랜잭션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엔드유저의 만족도를 더 높일 수 있다는 점도 꼭 기억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또 성능에 대해서 다시 한번또 강조드리지만 OLTP는 프로프 관점에서 4배 빠르고 또 분석용 쿼리는 또 업투 100배까지. 그래서 HTAP 솔루션으로서 굉장히 큰 성능 베네핏을 가져갈 수 있다는 점도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00% 포스트그레스 호환된다는 점, 그다음에 예측 가능하고 투명한 가격 정책을 제공한다는 점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LODB에 대해서 더 궁금하시다면요. 저희가 그 LODB에 대해서 기본적인 소개에 대해서도 블로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뭐 저희가 인텔리전트 스토리지 레이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다음에 또 컬럼너 엔진을 통해서 분석 쿼리도 개선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럼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비하인드 씬으로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당연히 궁금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언더더우드에 대한 내용도 저희가 블로그로 잘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방문하셔서 한번 또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 또 나아가서 퀵랩도 저희가 LODB 퀵랩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 스킬 부스트라고 해서 사이트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LODB를 한번 생성하고 운영해 보시는 어떤 랩들이 이렇게 쭉 있고요. 요것들을 이제 퀵랩을 다 마무리하시면 저 이제 퀵랩 배지를 드린다는 점도 참고하셔서 한번 퀵랩도 경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지금까지 오랜 시간 동안 데이터베이스 워크로드를 혁신하는 구글 클라우드 LODB의 자세한 기능과 활용법 잘 들었습니다. 운영이 쉽고 또 성능과 확장성, 유연성과 호환성을 두루 갖춘 클라우드 데이터베이스를 체감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최정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유정님께서 강의하신 동안에 시청자분들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질문도 상당히 많이 쏟아졌는데요. 시청자분들이 주신 소중한 질문 몇 개를 골라봤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LODB는 클라우드 SQL 포 포스트그레스와 어떤 점이 다른가요? 라고 하셨는데요. 네, 제가 그 강의 중간에 설명을 조금 드리긴 했지만 그 부분이 가장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아니, 그 포스트그레스를 지원하는 매니지드 서비스가 클라우드 SQL도 있는데 LODB를 그 출시하신 이유가 뭔가요라는 내용을 실은 전 개인적으로도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이제 말씀드렸듯이 뭐 다양한 그 베네핏이 있고 엔터프라이즈 기능이 있다라고 강조드리고 싶고요. 첫 번째로는 뭐 당연히 탁월한 성능입니다. 4배 빠른 트루프, OLTP 트루프, 그다음에 분석 쿼리에 대해서 100배 빠르고 최대 100배 빠르고 오토파일럿 기능, 버텍스 AI 인티그레이션, 그다음에 인텔리전트 스토리지 레이어를 통해서 리드 리플리카 스케일 아웃 인도 너무너무 유연하고, 오늘 설명을 마저 못 드렸지만 저희가 메인터넌스도 굉장히 이제 빠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예를 들어서 페일리어가 프라이머리 인스턴스에 발생했을 때 페일오버도 굉장히 빠르게 일어나고, 그다음에 리드 리플리카의 리플리케이션 레고도 굉장히 저희가 대폭 밀리세컨드 단위로 줄였다는 점, 그런 여러 가지 엔터프라이즈 기능을 누리실 수 있다는 점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표준 포스트그레스에서 사용하던 SQL 클라이언트 툴및 모니터링 툴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나요? 라고 하셨습니다. 네, 그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뭐 DB버라든지 예를 들어서 다양한 어떤 그 SQL 클라우드들이 있고 예를 들어서 포스트그레스를 이용해서 이미 사용하시던 부분들을 그대로 예 저희는 그 포스트그레스가 100% 호환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그대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저희 서드파티의 로고들을 많이 보여드렸지만 뭐 데이터독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익숙하신 SQL 클라우드를 그대로 활용하실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은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장 많은 질문을 받고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LOADB의 고가형성과 DR, 뭐 장애 복구는 어떻게 되나, 구성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라고 하셨는데요. 네, 그 전체적인 그 하이레벨 뷰로 잠깐 보여드렸었는데 LOADB 클러스터를 만드시면 이제 리드라이트를 담당하는 이제 인스턴스가 있고 이거에 대해서 장애가 발생했을 때 순식간에 이제 페일오버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스탠바이 말 그대로 싱크로너스하게 데이터를 가져갈 수 있는 스탠바이가 있고 저희가 RPO 제로 말 그대로 데이터 로스 없이 장애가 발생했을 때 바로 페일오버가 될 수 있고 저희가 뭐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말 그대로 수십 초 이내로 디텍션해서 페일오버 할 수 있다라고 강조를 좀 드리고 싶고요. 또 DR 구성은 인리전으로 이제 구성을 하실 수도 있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내가 다른 리전을 통해서 크로스 리전 리플리카를 구성을 해서 데이터를 싱크로너스하게 구성을 해서 DR을 또 구성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 부분도 질문을 많이 받으실 것 같은데요. LOADB의 메인터넌스 프로세스 및 다운타임은 어떻게 되나요? 라고 하셨습니다. 네. 계속 아무래도 이제 가용성 부분도 뭐 성능도 중요하지만 이제 가용성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들 이제 고민을 하시기 때문에 이런 이제 질문들을 많이 주실 수 있는데요. 그 아까 잠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LOADB는 99.99의 SLA를 제공을 해드리고요. 말 그대로 메인터넌스를 하면 이제 플랜드 다운타임이겠죠. 뭐 플래그를 바꿔서 리스타트를 한다든지 아니면 뭔가 메인터넌스 패치라든지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이제 메인터넌스를 가게 되는데 저희의 LOADB의 메인터넌스는 인스턴스를 뭔가 그 내렸다가 스탑했다가 다시 리스타트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서요. 핫 페이로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메인터넌스 다운타임 포함해서 99.99의 SLA이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분들이 LOADB를 뭔가 플랜 다운타임을 필요해서 뭔가 메인터넌스를 해야 된다라고 하실 때는 보통 그 엔드 유저, 그러니까 클라이언트 사이드에 봤을 때는 대부분의 10초 이내로 이루어진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질문이 굉장히 많은데요.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LOADB가 빠른 분석형 쿼리를 제공한다고 하는데 빅쿼리를 대체할 수 있나요? 라고 하셨습니다. 네, 제가 이 질문도 굉장히 이제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HTAP 솔루션이고 분석용 쿼리가 100배나 빠르지면은 굳이 내가 빅쿼리를 쓸 필요가 있나요? LOADB를 DW처럼 쓸 수 있지 않을까요라고 이제 말씀을 질문을 솔직히 많이 받고요. 많이 하십니다. 근데 그 LOADB는 어쨌거나 OLTP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예. 그리고 OLTP 데이터베이스고 여러분들의 분석용 쿼리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컬럼너 엔진을 결국은 인스턴스의 메모리 상태에 컬럼너 엔진의 컬럼너 포맷으로 데이터를 이제 파퓰레이션하고 이걸 통해서 분석용 쿼리를 개선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의 데이터가 엄청 더 많고 그 메모리 이상에 그리고 굉장히 막 테라바이트급, 페타바이트급의 데이터를 뭔가 분석을 굉장히 원활하게 하고자 하신다면 그것은 말 그대로 분석 전용 저희가 엔터프라이즈 그레이드의 DW라고 하는 빅쿼리로 데이터를 포팅해서 사용하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제 어떤 권고사항은 말 그대로 즉시성 있게 간단간단한 저희가 뭐 마이크로 배치라든지 아니면은 리포팅이라든지 간단한 대시보드 등은 지금 저희가 빠른 분석용 쿼리를 제공해드리는 LOADB의 기능을 활용하시고 좀 더 딥하게 뭔가 인사이트를 가져갈 만한 것들은 이제 빅쿼리를 통해서 데이터를 피딩해서 빅쿼리를 통해서 분석 작업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마지막 질문 되겠습니다. LOADB로 마이그레이션을 원할 경우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라고 하셨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퍼블릭 프리뷰 상태이기 때문에 LOADB를 활용하시는 것은 이제 일정 수준까지는 저희가 공짜로 다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시점에서 DMS 데이터베이스 마이그레이션 서비스도 지금 프리뷰긴 하지만 활용하실 수 있고요. 이제 GA 시점에 내가 마이그레이션을 하시겠다고 했을 때 DMS를 통해서 무상으로
마이그레이션을 하실 수 있고, 또 서드파티 솔루션 중에서 저희랑 전략적으로 제휴를 맺은 이제 서드파티 솔루션을 통해서 좀 더 또 다른 방식으로 마이그레이션을 하고자 하실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프로모션을 통해서 지원을 해드릴 수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뭐 당연한 얘기지만 마이그레이션 하시고 안정화하는 데 있어서 저와 같은 또 저를 포함해서 또 많은 데이터베이스 전문가들이 여러분들의 어답션을 도와드릴 수 있다라는 점으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세미나 동안 쏟아지는 질문에 성의껏 답변해 주신 유정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방송 후에는 설문에 참여해 주신 분과 좋은 질문을 남겨주신 분을 추첨을 통해 경품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저 유정님 끝으로 오늘 웨비나 소감 부탁드립니다. 네, 아유, 제가 그 긴장을 조금 하게 됐는데 워낙 또 편하게 대표님이 또 편하게 해주시고요.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 구글 클라우드에서 새로운 데이터베이스를 출시를 했고 그만큼 많은 장점이 있는 데이터베이스이기 때문에 한번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오답션을 한번 고려해 보시기를 좀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상으로 전자신문 올쇼TV가 마련한 구글 클라우드 LOEDB로 데이터베이스 워크로드 혁신하기 웨비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웨비나 영상은 일주일 후에 올쇼TV에 업로드 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올쇼TV는 또 다른 웨비나 방송으로 시청자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